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포항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여행커녕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포항시의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출에 나선 윤혜수 씨.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각종 구조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남들보다 한두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번 버스가 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괜찮지만 비가 온다든지 폭염이 온다든지 또 눈이 온다든지 이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특히 KTX 포항역으로 가는 저상버스 노선은 아예 없는 실정. 장애인들이 외출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대중교통의 문턱이 높다 보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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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수단인 동행콜을 신청해봐도 포항시가 보유한 30대로는 제때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 200여 대 중 저상버스는 현재 45대. 오는 7월 시내버스 67대 증차 계획과 함께 노선 개편이 예고된 만큼 이들은 저상버스 증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 가족들의 것으로 치부되었으며 이들이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억압받는 형식으로 항상 풀리길 바래왔었다. 하지만 결국 그 무엇도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포항시는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에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거나 바우처 발급을 통한 일반 택시 활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